법정에서 회유 밥 반박 이화영이 탁자 탁 김성태 회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 일단 먼저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서 이화영과도 상의했고 이재명 대표와도 다 통화했다. 김성태 회장이 한 번 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논의했다는 입장 그대로이십니까? 어제 진술을 다 얘기했습니다.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비용 대납 사실 알았을 거라고 보시는 입장도 그대로? 예, 맞습니다.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네. 술자리 및 회유 의혹 거듭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 아닙니다. 이따 재워주실 때 말씀할 겁니다. 맨 처음 말씀하실 때 이 일어난 모든 일이 변호사비,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 때문이에요. 그때부터 시작된 수사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쫓아내서 나 역시 수많은 돈을 날리고 그다음에 회사는 회사대로 문제가 생기고 또 15명인가 구속됐어요. 검찰이 아주 가혹하게 했죠.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가혹하게 하면서 저 북치고 장구치고 저런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기업인들은 맨날 당해야 되고 정치인들은 말도 못하는 것들이 어? 나 볼 때 검찰도 문제가 많아. 왜 우리만 자꾸 들어지냐고 맨날.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 야당 인사들한테는 검찰이 하지도 못하면서 왜 기업인한테만 이러냐. 김성태 회장 이런 말을 성토하기도 했었는데요. 대북 송금 혐의 등에 대해서 거듭 인정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의 회유 압박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한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겠죠. 함께 보시죠. 이화영의 부탁을 받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. 이재명 당시 지사와도 통화해서 이재명도 다 알고 있다라고 재판에 진술을 한 겁니다. 당시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했다. 경제적 이득 취득한 사실 없고 반성 중이다. 최대한 선처해달라라고 최후 진술에서도 대북 송금 혐의를 인정했고요. 무엇보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 대납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. 김영주 의원님, 네. 일단 두 개의 논란 중에 하나는 기업이 북한에 돈을 대신 냈다. 그리고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이걸 다 알고 있었다. 이게 김성태 쌍번 회장이 일관된 진술인데 다시 한번 확인됐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기각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측에서는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이 2006년도 불법 도박장 PC게임 바다 이야기 관련해서 실제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라고 하는 범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신뢰 자체가 진술 자체가 신뢰하기 힘들다. 과거에도 이 사람은 사실은 재질이 나쁜 일을 해왔다라는 그런 낙인 효과를 누리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술판 사건이든 뭐 김성태 뭐 부하들이 뭐 연어를 갖고 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김성태 회장이 전에도 불법 도박장 사건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상적인 기업인이 아니다. 이런 이미지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그 판단은 오롯이 재판장의 몫이라고 봐요. 그렇군요. 지금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저 회유라든지 술판이 아니고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가 오히려 검사 앞에서 굉장히 호통을 치고 또 술 먹을 수 있거나 혹은 햄버거 하나라도 먹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라고 한 전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. 본인이 그동안 이화영 전 지사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몇십 년 관계라서 그동안에 참아왔다, 아무 말 안 했다, 애처롭다. 그러나 마지막 진술로서 그 얘기를 다 한 거에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나머지 진술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검찰이 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증거 자료를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